좀 더 재밌고 달성하기 좋게 2019년 새해 계획 짜보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한 제시예요. 오늘 우리 같이 2019년 새해 계획 짜보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펜이랑 종이 갖고 모이기로 했잖아요.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펜이랑 종이 가지고 빨리 오세요. 잠깐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되셨나요? 다이어리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종이가 있으면 되고요. 근데 제 종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미리 이렇게 4x4로 표를 그려놨는데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은 그냥 계획이 아니라 좀 더 재밌고 달성하기 좋게 습관 빙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습관 빙고? 그게 뭘까? 아, 너무 갑자기 오랜만에 까먹어. 갑자기 내년도 새해 계획하는데 웬 빙고냐? 매번 우리가 새해 계획을 쓰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딱 1월에만 엄청 열심히 지키다가 개강하고 다시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러면서 의지가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게 게임이라면?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놀이라면 1년 내내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빙고 게임에 착안해서 한 칸에 하나씩 내가 2019년에 꼭 이루고 싶은, 마스터하고 싶은 습관을 세워놓고 이거를 1년 동안 저랑 같이 빙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채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2018년을 회고하는 일이에요. 단호에서도 우리 크루들이랑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끝나면 꼭 회고를 하거든요.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점은 잘했었는지,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그리고 어떤 점은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지, 이렇게 세 가지를 회고를 해요. 그래서 Keep, Stop, Start라고 해서 KSS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KSS 분석을 우리의 2018년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단호TV에서 버킷트리 만드는 거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만족스럽게 잘 해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아예 제가 가장 많이 앉아서 일하는 제 의자에다가 약간 짐볼 같은 공기 쿠션을 놓고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도 잘 맞고 허리도 잘 구부러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좀 헤어나오는 연습하기라는 거를 작년 버킷트리 때 썼었는데 작년에는 좀 일을 하면서 슬럼프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오는 연습을 좀 의식적으로 하니까 좀 큰 슬럼프 없이 무사하게 2018년을 잘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킵하고 싶은 습관? 또 하나는 올해 제가 수영을 시작했어요. 제가 수영을 원래 잘 못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시도를 해서 아직 초보 단계긴 하지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2018년에 되게 잘한 습관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습관이에요. 두 번째, 스탑!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습관을 이제 2019년에는 정말 제대로 끊어보겠다. 2018년에 원래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던 습관이 있어요. 바로 술이에요, 술. 제가 와인, 맥주, 소주, 막걸리, 한라산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년에는 술을 좀 더 줄이고 눈치를 계속 두고 있네요. 술을 마실 때 꼭 물을 같이 마셔야겠다. 그래서 술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남은 건 2019년이니까. 제가 이것도 2018년에 꼭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한 거였는데 상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에 잔근육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잔근육이 없어요. 근육통은 항상 있는데 잔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좀 잔근육을 만드는 걸 시작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을 무조건 끊는다라기보다는 술자리에서 물 많이 마시기. 돌이켜보니까 술자리에서 물을 아예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그만큼의 동량의 물을 같이 마시기.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클라이밍이 상체 운동도 되게 많이 되고 하체도 엄청나게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스타트를 가지고 습관 성형 빙고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4 곱하기 4의 표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트,
새롭게 만들고 싶은 좋은 건강한 습관 있죠. 그거를 먼저 적어주시는 거예요. 식습관, 운동습관, 뭐 생활습관, 그리고 마인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했던 세 가지에서 시작을 할 거고 좀 더 생각나는 것들을 쓰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습관을 하나씩 쓴 다음에 1월 한 달 동안 한 칸에 들어있는 습관만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갔을 때는 꼭 술만큼의 물을 같이 마신다 라는 거를 썼으면 1월 한 달 동안 꼭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지키면 여기다가 X표를 치고 2월에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습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하나씩 한 칸을 클리어하면서 빙고를 세 줄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월 달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잘 지켰으면 2월 달에도 이건 계속하고 3월, 4월, 12월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습관은 계속 누적되고 복리로 쌓여야 되니까 이거는 1월 달에만 지켜야지, 이건 2월 달에만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뭐 하지 말기, 뭐 먹지 말기 이렇게 좀 부정어로 되어 있는 목표보다는 긍정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과식하지 않기, 뭐 떡볶이 먹지 않기 이런 거보다 자극적인 음식 먹을 때 생채소를 꼭 같이 먹어주기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좀 더 달성하기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어 대신에 긍정어로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한 칸 한 칸에 쓰는 것들을 너무 대단한 걸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정도는 한 달 동안 내가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습관 성향 빙고를 2019년 12월까지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까지 내가 이 빙고 세 줄을 완성시켰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나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쓰는 거예요. 이 빙고판을 달성한 거에 대한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부터 일단 써볼게요. 뭐 갖고 싶지? 아이패드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 그쵸? 1년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 알았어요. 저는 이 빙고를 완성하면 나에게 새해 선물로 아이패드를 주겠습니다. 돈을 모아야겠네. 여기 돈 모으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그러면 한번 채워볼게요. 어떤 습관으로 채워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면은 제가 쓰는 것들을 따라 쓰셔도 되고요. 단호TV에 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단호TV에 있는 팔뚝살 돌려깎기 영상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두 번 한다로 할게요. 술자리에선 동량의 물을 마신다. 그리고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일주일에 두 번만 갈 거예요. 다 한 번만 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지키기 쉽죠? 주 2회, 3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1회. 하루에 초록 생야채 딱 한 가지 먹기. 7시간 자기. 식자 일기 쓰기. 일기 쓰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인 정리하기. 하루에 30분은 나와의 시간 가지기.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2019년 습관 성형 빙고판을 완성했어요. 이거를 써놓고 어디다 잊어버리거나 이제 다이어리를 처박아두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 눈에서 가장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을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뒤적거리는 다이어리에 붙여도 되고 이거를 찍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셔도 돼요. 왜냐면 목표는 자주 보고 자주 노출되고 인식이 돼서 각인이 될수록 우리가 더 실천을 잘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빙고 뒷판을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 빙고를 다 완성했을 때 미래의 나, 2019년 12월 31일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여기다 편지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다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뜯어봤을 때 짜잔 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쓸게요. 지수야 안녕? 난 2018년의 지수라고 해. 내년에 30대야. 짠! 내용은 비밀이에요. 지수야 안녕? 2018년에 지수라고 해. 2019년 장장 1년 동안의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1년 동안 빙고 게임을 저랑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부담이나 숙제로 여겨질 수 있는 새해 목표를 올해만큼은 좀 더 재밌게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습관성형 빙고를 가지고 우리 2019년 건강하게 다이어트 꼭 성공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식단 관리가 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입맛이랑 식습관을 바꿀 때 했었던 팁들을 모아둔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무슨 운동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타파해줄 수 있는 대박적인 운동이 하나가 옵니다. 그거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6시에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안녕.